디지털 글로벌 제약. 이곳은 기독교 학교인 저희 학교 갈게요. 오늘은 한국 글로벌 중학교에 와봤다. 오늘은 어떤 웃긴 일이 있을까? 활기찬 등교를 하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다. 그렇다면 우리 학교 학생들은 이 학교에 오게 된 계기가 뭘까? 한번 학생에게 물어보도록 하자. 일단은 전에 들은 바로는 학교 내 분위기가 매우 좋다고 하였고, 우리 학교만 있는 연극이나 주제 선택 수업, 과목별 대회나 학생 자치회, 그리고 매점이랑 급식이 아주 맛있고 교복이 예쁘다는 점에서 우리 학교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는 선후배 사이가 돈독한 편이다. 과연 선후배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선배들이 너무 잘 챙겨주셔서 연락을 자주 하다 보니까 많이 친해졌어요. 그럼 1부터 5까지 몇 수로 생각하시나요? 전 5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5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최윤 학생은 한국 글로벌 중앙교 찬양부라는 부서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 들었는데, 혹시 부서 안에서 무슨 역할을 맡고 계신가요? 네, 방금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저는 찬양부에서 회장을 맡고 있고요. 찬양부에서 선조주의를 하면서 여러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예배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글로벌 중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하나 자부할 수 있습니다. 선후배 간의 관계가요, 정말 화목하고요, 재밌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친근해서 장난도 많이 쳐서 좀 약오를 때도 있긴 하지만, 맞아, 너 얘기하는 거야? 네, 저는 그 점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좋다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후배 입장에서 선배님들한테 여쭤볼 것도 많고, 저렇게 방금 지나간 것처럼 장난치는 분위기도 편해서 학교에 적응하는데 빠르기 때문일 겁니다. 다른 건물로 넘어가 볼까? 무슨 일이야? 인터뷰하러 왔는데요.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잠깐만, 책 좀 읽던 거 잠깐 멈출게. 무슨 인터뷰?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 글로벌 중학교에서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강주라고 합니다. 한국 글로벌 중학교만의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제 큰 학급이 아닌 이 소규모, 이래서 서로 이렇게 이해하고 배려하고 누가 누군지 다 전교생이 다 아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양부는 우리 학교만의 특별한 동아리이다. 여기서는 무슨 활동을 하고 있을까? 찬양부는 예배를 하고 공연 준비를 위해 연습을 하는 곳이다. 여기서는 친구들과 함께 자율적으로 활동을 지원해준다. 실제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까? 자체가 되게 딱딱할 수 있는데, 저희 학교는 이제 선후배 관계가 되게 돈독하고 되게 친근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국 글로벌 중앙에 가장 특별한 장점을 고른다면 무엇을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저희는 일단 다른 학교랑 다르게 매점도 있고, 일단 급식도 너무 맛있고요. 저희 학교는 그냥 급식 좋아하는 사람이면 무조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서윤이 맡고 있는 일은 무슨 일인가요? 저는 방송부를 하고 있는데요. 교장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마지막으로 들어보자. 글쎄요. 저도 이 학교에서 오래 있었지만, 저희 학교는 그 기존의 학교보다는
학생들이 혹은 부모님들이 선택해서 온 학교예요. 그러다 보면 학생들 스스로도 먼저 학교에 대한 애교심도 많고요. 관심도 그 뒤에서만 좀 관심 갖고 지켜봐주면 학생 스스로 조금 발전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 글로벌 중학교를 탐방해보았다. 이런 돈독하고 특별한 우리 학교를 다른 친구들도 많이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한국 글로벌 중학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렌즈 막 커진다. 생각한 것보다 계획했던 것보다 결과물이 좀 아쉽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친구들이 잘 따라줘서 정말 재밌게 작업했습니다. 저희 편집할 때 오늘도 자막이 계속 날아가가지고 다시 만들었고 그래가지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원하는 장면이 이제 안 나올 때도 많아갖고 이제 그 원하는 장면을 찾느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파이팅!